김범수 씨 인터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연말에 또 따뜻한 콘서트 소식이 네네 마음껏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3년 만에 공연을 또 하게 되는 거라 3년 만에 네, 저한테는 또 의미가 또 있고요. 12월 23, 24, 25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가요. 서울에서 이제 또 진행을 하고 12월 31일 31일 네, 부산에서 또 부산에서 네,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부산에서 공연이 또 펼쳐지고요. 우리 그 범수 씨가 인터뷰 도중에 우리 멤버들과의 또 관계가 깊습니다. 넉살과 은인이죠. 형님 쇼미 때 진짜 오랜만에 쇼미 때 오랜만에 뵀습니다. 예. 무대를 또 꾸몄잖아요. 그 레전드 무대가 난리가 났었는데 쇼미더머니 준결승 때 범수 형님이 필라멘트 곡을 도와주셔가지고 시원하게 이겨버렸던 기억이 있죠. 레전드 무대. 예. 레전드 무대. 근데 사람들이 뭐 넉살 씨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범수 씨를 부러워했다고요? 사실 이제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초등학생이 네. 저한테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아저씨 혹시 그 넉살 피처링 했어요? 세상에 세상에 예, 했는데요. 예, 했는데요. 오 대박 쩐다 그러고 가더라고요. 저는 그냥 진짜 형님 피처링 가수를 했던 아니 이거 너무 말도 안 돼. 넉살 피처링 하는데 MG 쪽 말도 안 되는 MG 쪽은 애들 입장에서는 오 대박 오 넉살 이렇게 야 우리 그 KCMC가 오늘 어떻게 나오셨나 하니까 그러니까 범수 형의 콘서트 소식을 듣고 예.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. 예. 두 분이 어떤 관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범수 형이 그러니까 저의 스승이에요, 스승. 스승이에요? 절대 제 가르쳤죠? 그러니까 이걸 연습생 시절에 네. 이제 범수 형한테 좀 노래를 좀 오래 같이 좀 배우고 예, 다듬는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 형 저 이제 노래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. 저 그만둘래요? 네, 그만둘래요라고 했었을 때 범수 형이 그때 제 손을 딱 잡더니 그 말 한마디에 포기 안 할 수 있었거든요. 뭐라고요? 내가 같은 회사라서 도움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너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. 너는 좋은 소리를 가진 가수고 잘 될 수 있는 친구다. 뭘 주섬주섬 그게 뭘 이렇게 택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걸 제일 중요한 토크 좀 이따 지워주지 그 진지한 얘기한데 그러니까 뭘 계속 뭘 계속 뭘 해가지고 이런 걸 제가 못 봐요 제가 왜냐면 손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진짜 미안합니다 예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청우야 너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너는 정말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친구니까 절대 그만두지 마라고 형이 해주셔서 사실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. 아 그건 크지 사실 네. 사실. 근데 형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힘들 때 그런 얘기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럼요 그럼요. 맞습니다. 근데 그쪽 사무실에서 비주얼을 좀 많이 보네요. 네. 정말 큰 용기를 얻었죠. 아 그게 아니라 어떤 용기를 얻었죠? 아니 무슨 무슨 소리예요? 네? 무슨 소리예요? 큰 용기 그게 아니라 형의 그런 인성을 보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. 인성을 보고 인성을 정말 큰 용기를 얻은 거죠. 네. 아까도 살짝 인사가 그치. 나왔는데 비공식 팔씨름 최강자라는 이야기가 연예계에 돌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옆에 있는 실화손이 김동현을 무려 두 번이나 이긴 실력자고. 아, 진짜로? 아, 뭐야? 잡아주세요. 스페인 백! 잭! 안 보여, 안 보여. 우와, 와, 우와, 미쳤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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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 좀 있어가지고. 오늘은 연예계 팔씨름판에서 위협적인 상대로 소문나 있는 우리 문세웅과의 전면 승부를 요청한다면서 작가님이 저희는 바스하는 프로예요 하는데 계속 팔씨름 하겠다고 제가요? 계속! 아니! 아 제가요? 아니 어느 정도로 정면 승부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? 아 제가요? KCM이랑 해봤고 네. 문세윤이랑 해봤거든요? 네. 둘 다 진짜 세요. 근데 진짜 둘 다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한번 진짜 그래. 이벤트로 잠시 후에 한번 해보자고 예. 잠시 후에 여러분 세계 대결 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누구한테 지는 건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? 우리나라 적당히 할게 와 오! 태블 자, 잠깐만 카메라 꺼주세요. 자, 만 원씩 걷어. 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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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